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아TI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45의 3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대아TI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죠. 그리고 대북 관련주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수많은 뭐 대북 테마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철도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철도에 관련된 회사이고 일단은 정부에서 공식을 발표를 했어요. 남북 철도 연결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벌써 뭐 소식은 어제 그제 나왔지만 벌써 주식은 4월 16일 목요일부터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이 쭉 나오면서 어찌됐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상승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알다시피 대북주들은 한번 탄력이 붙게 되면 수급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탄력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의 하락에 대한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뭐 굳이 대아TI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러한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 결국에는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저는 이유 자체가, 찾아보자 그런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총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결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죠. 알다시피 전부 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대북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승으로 끝나고 나서부터 탄력이 더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180석 이상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연합까지 합치게 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패스트트랙만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엔간한 법률은 다 처리가 가능하죠, 단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주들이 힘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수급과 차트가 붙게 되는 종목들은 3일선과 5일선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걸 제가 딱 정확하게 짚어드리자 그런다면, 우리가 빨간색 봉일 때의 양봉일 때의 종가는 어딘가요? 종가 여기 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 봉일 때 음봉에 대한 종가는 어디예요? 여기가 음봉에 대한 종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꼬리를 위아래로 계속해서 달고 있죠. 꼬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꼬리는 속임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종가만 보면 됩니다. 종가. 종가란 건 뭐죠? 그날 마지막 가격이죠. 이 종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홀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위치를 보느냐? 바로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됩니다.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본 다음에 이 이평선 위에 종가가 있다. 그러면 보유예요. 근데 이 아래에 종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국 키포인트는 3일선과 5일선이고, 그 다음에 종가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본다고 이게 마음대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국은 제갈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 파느냐, 팔지 않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 이후부터 위치를 보세요. 3시 이후부터 금일 위치를 보면서, 야,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 3일선 위에 있겠네. 그러면 보유입니다. 아닌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래에 있겠네. 그럼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 기준에 봐서 맞춰 본다 그런다면 거래량이 이때 터졌을 4월 14일부터예요. 3일선 위에 있죠. 보유. 3일선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파란색 선이 지금 5일선입니다. 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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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최고점은 아닌데 하더라도 어깨에서 팔수 있는 구간은 나오게끔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때 결국은 대북주들은 대북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늘 그래 왔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관계가 제일 처음에는 평화 모드가 가고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게 되면 그다음은 긴장과 공포의 모드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나게 되면 결국은 다시 평화 모드예요. 이게 매년 반복이에요, 반복. 대북과 평화 모드가 작동됐을 때 대북주들 엄청 올랐었죠, 몇년 전에. 그리고 나서 대북과의 협력 관계가 점점 또 사그라집니다.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 정상들 결렬돼 버렸었죠.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게 슬슬 끝나가니까 다시 이제 평화 모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결국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슬슬 평화모드가 작성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 한 1년 정도는 대북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홀딩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이 됐든 어느 정도 모멘텀은 다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대아티아이는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판타스닥.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 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호가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